조선 왕조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 대한제국이 일제히 무력 앞에 정원을 구하면서 황제에서 왕으로 강등된 순종은 창덕궁에 거처하며 망국의 한을 달래다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마침표가 된 순종. 그는 이 창덕궁 도남원을 떠나며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궁중의 위엄이 서려야 할 창덕궁. 하지만 순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907년 7월 일제는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해 일본에 의한 차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순종은 대조전 깊숙이 들어앉은 말로만의 황제 창덕궁 전하로 불리게 됩니다. 모든 권한을 잃고 비운의 생을 보냈던 순종의 국장은 6월 10일 거행됐는데요. 장안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비통한 마음을 끌어안고 도남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역시 당시 기록을 따라 순종의 장례 행렬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순종의 장례는 조선 민중들이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망곡단, 동도단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은 동맹 휴교를, 상인들은 철치를 하였습니다. 장례가 지나는 길가에는 30만 명 남짓한 군중이 모였고 학생들을 주축으로 60만세 운동이 불붙게 됩니다.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 행렬을 따라 모두 8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의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가 선창되면서 만세 시위가 퍼져나갔습니다. 아,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화관 단성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1926년 60만세 운동 당시에 최초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중앙고부 학생이었던 이선호 군이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자 당시 30-40명의 학생들이 조선 독립만세를 재창을 하고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당시 군중들도 따라서 호응을 하였고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을지로, 청계천, 훈련원, 그리고 신설동 청량리, 그리고 순정이 묻혔던 윤홍에 이르기까지 시위는 이어졌던 곳입니다. 당시 단성사 앞에서만 4-50명의 학생들이 연행됐지만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대부분 학생으로 이루어진 만세 시위운동은 사직동계로 불리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로 불리던 중앙고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날의 시위는 오전 8시를 시작으로 오후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청계천 3가에 있는 관수교입니다. 관수교 남쪽 역시 학생들이 모여 2차 만세 시위를 주도해 나갔는데요. 이 시위를 통해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관수교에서 들불처럼 번진 학생들의 독립 만세 시위는 일본 기마 경관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 경찰과 일본군 5천여 명의 무력 저지로 많은 학생이 다치고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연행됩니다. 여기는 당시 훈련원 터입니다. 조선시대에 군사 훈련을 하는 장소였는데요. 을지로 3가를 거쳐 학생들의 4차 시위가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상여가 도착할 즈음 동대문 일대에 대기하고 있던 연희전문학교와 중동고부 학생들은
일제히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60만세 운동은 일제의 폭행으로 약 160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고 서울 투쟁에서만 2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만세 소리는 순종이 묻히는 유릉까지 이어졌습니다. 순종이 묻힌 유릉은 원래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광진구 능동에 유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강제로 고종이 묻힌 홍릉 옆으로 유릉을 옮기고 이곳에 순종이 묻히게 됩니다. 유릉은 겉모습은 다른 왕릉들과 달리 황제의 능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침전을 제외한 건축과 조각물들은 일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는 자신이 묻힐 곳조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묻히게 되었던 것이지요.